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입니다. 협찬입니다. XP 펜으로부터 액정 타블렛을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와콤 CTH680을 쓰다가 와콤 신티크 프로 16도 사용해봤는데 이건 정말 쓸만한 게 못돼서 3번 정도 쓰다 팔았고, 잘 쓰고 있던 이 판 타블렛도 어느 날 갑자기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니까 어도비와의 무수한 충돌 때문에 컴퓨터가 맛이 가서 와콤 고객센터에 2번 문의를 했는데, 한 번은 대충 똑같은 매뉴얼 답변만 해주고 본인들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나와서 그래 뭐 일단 하란 대로 해보자 하고 컴퓨터 포맷을 진행하고 다시 드라이버를 깔아봤는데 똑같은 오류창이 계속 뜨고 윈도우 주 프로그램도 없다고 떠서 또다시 포맷을 하고 문의를 해보니 그제서야 문제가 생긴 컴퓨터에 시스템 정보를 캡처해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포맷을 해버렸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저 말고도 다른 그림쟁이 지인분들 중에서도 저랑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게 만연한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재빨리 사람들이 화나기 전에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았을 것을 대충 보류하다가 뒤늦게 이미 마음이 식어버린 소비자에게 귀찮게 굴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최근 디지털 페인팅에 관심이 생겼지만 도구가 없어서 타블렛 제품을 찾아보던 중 XP펜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협찬 요청을 했고 XP펜 코리아에서 흔쾌히 리뷰 영상을 조건으로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리뷰 영상이고 제가 한 달간 사용해보며 느꼈던 크고 작은 아쉬움과 만족스러웠던 부분, 추가되거나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들도 꼼꼼히 찾아 알려드릴게요. 먼저 외관입니다. 크게 이상하거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면 쪽에 살짝 날카롭게 틈이 이렇게 있는데요, 잡고 옮기다 보면 생각보다 날카로워서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베일 정도는 아니에요. 중앙 하단부에 로고가 있고 화면 베젤은 요즘 나오는 액정 타블렛들 대부분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뒤에는 전원 연결상과 USB-C, HDMI, 이어폰 잭을 연결할 수 있는 군형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C타입 케이블이 많이 짧아서 제가 따로 하나 더 사서 연결했어요. 그리고 이 타블렛 스탠드가 정말 최고입니다. 신티크 프로는 스탠드가 없는 것만도 못하는 각도였는데 이거는 원하는 각도대로 눌러서 조절해주면 됩니다. 많이 세워서 그리려면 별도로 돈을 들여가지고 암이나 스탠드를 샀어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탠드가 있고 진짜 편하게 스탠드 바닥에 바퀴가 있어서 들어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부드럽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탠드 하나에 정말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타블렛 아래쪽에도 접지력과 긁힘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밴드가 이렇게 있고 정말 견고합니다. 살짝 각도의 단계가 좀 크게 느껴져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뭐 한 가지 각도만 주는 것보단 훨씬 낫죠. 이 스탠드를 떼면 배사 규격에 구멍이 있어서 배사홀을 지원하는 모니터 암이 있다면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우스랑 키보드가 멀어지는 게 싫어서 암을 구매했어요. 이 카멜 암만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로세로 돌아가는 제품인데 이 살짝 돌리면 유격이 있어서 꽤나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면서 뒤로 밀리는 건 없는데 암을 사용하면서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위아래에 긴 공기순환 구멍이 있고 제가 사용하면서 큰 발열과 팬 소음을 못 느꼈는데 담당자님께 물어보니 기존 LCD에서 LED를 사용해 화질은 더 선명해졌고 발열은 현저하게 더 줄였다고 합니다. 발열이 없어서 쿨링팬도 없다고 하네요. 패널은 좋은 모니터에 많이 사용되는 IPS 패널이며 제가 밝기를 최대로 하면 얼만큼 뜨거워질지 궁금해서 한 3시간 정도 가만히 틀어봤는데 그렇게까진 뜨겁지 않고 약간 따뜻한 손등 정도의 온도로 발열은 심하지 않았어요. 보통 밝기를 50에서 70으로만 둬도 잘 보이고 4시간 정도까지 앉아서 그려봤는데 큰 열기 없이 오래 그릴 수 있었습니다. 신티크 프로 16에 비하면 아예 없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 발열이 화면 전체에 골고루 열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신티크는 그냥 명지에만 열이 나서 이게 진짜 너무 화났었어요. 발열이 없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죠. 바로 액정입니다. 화면의 해상도는 1920x1080으로 풀 HD 해상도입니다. QHD가 아닌 게 살짝 아쉽습니다. 명암비는 800:1로 어둠 표현이 살짝 아쉬워요. 색상 재현률은 NTSC가 86%, Adobe RGB가 90, sRGB가 122로 동각 동급 대비 좀 더 나은 색 재현률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의 최대 시약 각도가 많이 좁은 것 같아요. 거의 정면으로만 봐야 잘 보이고 옆에서는 거의 잘 안 보입니다. 이게 그림용 액정의 특성상 필압을 잘 견딜 수 있고 특수 필름을 붙여놔서 이건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몰래 딴짓을 하다가 급하게 바꿔도 티가 잘 안 날 것 같아요. 그 외엔 발견된 문제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화면 강도도 딱딱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신티크 프로는 뭐랄까 아직 덜 마른 아크릴 물감처럼 꾹 누르면 화면이 울었었는데 XP펜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화면에 전체적으로 종이 질감 같이 PET 재질의 무광 보호 필름이 있어서 너무 매끄럽고 미끄럽지 않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딱 미끄러지지만 않을 정도의 질감입니다. 처음에 펜을 그었을 때 생각보다 느낌이 좋아서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펜을 빠르게 많이 세워서 그릴 때 이 마찰 때문에 끽끽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칠판에 분필로 드르륵 하는 것처럼 그 각도로 그으면 소리가 잘 나요. 그리고 화면 색감이 기존 모니터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타블렛 자체 설정에서 대비를 -3, 녹색을 -2 해서 사용하니 기존 모니터랑 잘 맞더라고요. 또 XP펜 타블렛의 장점인 배터리 충전 없이 무한대로 사용 가능한 펜은 정말 가볍고 무게중심이 잘 잡혀있어서 좋았습니다. 게다가 펜의 각도도 입력이 돼서 애플펜슬처럼 눕혔을 때 두껍게 나오는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건 진짜 별로 없는 기능인데 60만원에 이 정도면 진짜 혜자다 라고 생각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건 펜이 조금 미끌미끌해서 좀 세게 누르면은 정말 꽉 잡지 않으면 손이 앞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데 이게 정말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좀 더 그립력이 좋은 재질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또 펜 케이스와 받침대는 좀 아쉬웠습니다. 이 22인치 타블렛을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고 대부분 한 자리에서 고정시켜두고 작업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아예 신티크처럼 펜촉 보관과 스탠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좀 더 안정적이고 책상이 더 깔끔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펜을 세워두면은 이 몸통은 어딘가에 널브러져서 책상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22인치라는 큰 화면의 액정, 8192단계의 섬세한 펜, 소비자를 충분히 배려하는 스탠드 디자인, 부드러운 화면의 필감, 옛날에 22인치였으면 무조건 100만원, 그 정도는 당연하게 넘었었는데 XP펜은 정말 매우 저렴하고 품질도 정말 훌륭하게 전세대의 문제를 보완한 지금 시점에선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액정 타블렛을 만들어줬습니다. 뭐 물론 돈이 정말 넘쳐나고 지금 당장 제일 좋은 걸 사고 싶으면 와콤 신티크 32를 사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 그림쟁이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싼 가격에 액정 타블렛을 구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몇 년 안 됐습니다. 전에는 와콤이 거의 독점하듯 와콤 외에 브랜드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샀다면 이제 우리는 현명하고 더 실용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휴이온을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22인치 액정 타블렛을 사야 한다면 가격도 더 저렴하고 좀 더 소비자 친화적인 XP펜 22 2세대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AS도 빠르고 품질 보증도 12개월이고 최대 7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제품 협찬받은 거라 억지로 좋다고 하는 거 아니냐, 돈 받은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돈은 받지 않겠다고 먼저 보냈었고 생각보다 깔 부분이 없이 다 야무지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사용해봤던 신티크 프로 16 CTH680이 주로 비교되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정말 180만원짜리 신티크보다 가격도 품질도 두 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휴이온은 안 써봐서 나중에 한번 체험해보고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로드될 디지털 드로잉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제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적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ien.